빈유안이에요. 유안양, 오늘은요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네? 그거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죠.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고요. 이미 베드로랑 고넬료가 만났는데 아닌가? 에헤, 이번 주는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 이야기라고요. 교묘하게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말씀의 제목뿐만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나 고넬료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갖고 있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같은 점일 거고 다른 점은 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럼요.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율법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저런. 그런데 오늘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흥미진진한데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해요. 먼저, 다비다라는 여자 제자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곳을 찾아가서 시체 앞에서 기도하는 일인데요.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말하니 놀랍게도 다비다가 살아났다고 해요. 또 다른 두 번째 일은요, 그 후 베드로는 그 동네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던 일인데요. 시몬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도 가까이 하고 심지어 죽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사람의 집에도 머물렀던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일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는 낮 12시에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보통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인데요.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 12시라니. 베드로에게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동물들과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에서 말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베드로는 고민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내려오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고넬료의 집에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동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자신은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집에 머무르는 일까지는 할 수 있지만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밥을 먹고 교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넬료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사람들은 여러 나라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놀랐지만 베드로가 더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자신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우리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다는 걸.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를 따지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후 베드로는 며칠 동안이나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다고 해요. 1단계 해제되었습니다. 2단계 해제되었습니다. 3단계 경보발동. 삐용삐용. 삐용삐용. 아니 유한야, 이게 뭐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의 빗장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죽었던 다비다와 함께하면서 1단계가 해제되고, 가죽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있으면서 2단계가 해제되고, 마지막 고넬료를 만나면서 철옹성 같은 3단계, 마지막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뿅뿅뿅 이렇게요? 네. 와,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뿅뿅뿅뿅뿅. 뿅뿅. 이제 베드로는 세계를 쭉쭉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뿅뿅. 뿅뿅. 하지만 아쉽게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뿅뿅뿅뿅. 네? 그럼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겪고 뭘 했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방인을 받아들인 최초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설득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전도사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와, 또 그 이야기를 하려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끝이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아, 시간이 다 되었군요. 네, 유한야, 그리고 하이바이브 친구들, 오늘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는 놀라운 하나님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